알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이 논란인 가운데 가톨릭 교회가 바라보는 존엄사란 무엇인지 어르신 선종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. 정 대주교는 사람 중심의 정치를 당부했습니다.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당선작들이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의 신앙이 담긴 작품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